아, 5분만 있다 해야지. 어, 10분이 지나버렸네. 아, 뭐, 30분 되면 해야지. 어, 또 지나버렸네. 정각 되면 해야겠다. 아, 어차피 지나버린 거 1시간만 놀자.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아, 내일부터 해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자꾸 미루고 미루고 미룬 적 있지 않으세요? 아니, 많지 않으세요? 그 게으름과 무기력 박살내는 방법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전두엽 강화입니다. 뭐라고요? 전두엽 강화. 뇌에 있는 그거? 네, 맞습니다. 제가 내면 소통의 저자이신 김주환 교수님이 작성하신 브런치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행동의 대부분은 이 전두엽과 편도체의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행동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두 개의 뇌 부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변연계와 편도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두엽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하는 역할이 좀 달라요. 변연계와 편도체는 감정을 관장하고요. 전두엽은 이성을 관장합니다. 그런데 이 둘이 굉장히 서로 줄다리기를 한달까? 뭐랄까? 변연계는 계속 이 감정을 가지고 전두엽을 막 흔들려고 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나 배고파. 나 화나. 그러니까 화낼 거야. 먹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전두엽은, 야, 변연계가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어허, 지성인으로서 그러면 못 써.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해. 이런 식으로 이성적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전두엽이 무력화되면, 즉, 이성이 힘을 잃으면, 감정에 따라서 변연계와 편도체가 왔다 갔다 하는 대로 그냥 막 우발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을 미루는 거, 게으름, 무기력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 당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아요? 혹은 인생에 유익한 행동이 있어요? 운동이라든지 독서라든가? 근데 그런 건 하지 않고, 그냥 미루고만 있고, 소파에 누워서 스마트폰이나 만지작, 만지작 이러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상황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감정에 따라서 일하기 싫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꾸물거리고 무기력하고 그런 것들은 거의 100%이 감정, 변연계와 편도체의 지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냐? 아까 뭐라 그랬죠? 얘네 둘이 줄다리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전두엽, 이성 쪽에 힘을 더 실어주면 되는 겁니다. 마치 얘가 하이드고 얘가 지킬이에요. 그래서 지킬에 더 힘을 실어줘야 하이드가 못 나오는, 물약을 안 먹어야 안 먹고 지킬로 남아있어야 되는, 뭐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전두엽에, 이성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느냐, 전두엽을 강화할 수 있냐. 김주환 교수님께서 EBS 다큐프라임에서 2014년에 세종고등학교에서 실험을 하셨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 선생님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일 아침에 10분 감사일기 쓰기, 감사 호흡 훈련하기, 아니면 누군가가 단점을 말하면 옆에서 그걸 장점으로 바꿔주기. 예를 들어 제가 나는 성격이 너무 조급해. 내 문제야 라고 하면 옆에서 오, 너는 참 행동력이 좋구나 라는 식으로 좋게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행동에 감사일기, 감사호흡 훈련, 그 다음에 단점, 장점으로 바꾸기 등이 모든 행동의 공통점이 뭐냐. 그 공통점이 바로 감정과 본능을 따라 쓰면은 안 했을 법한 행동. 다시 말해, 이성적이고 의식적인 전두엽이 관여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식적 행동을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냐. 서로 막 단점, 장점으로 바꿔주고 막 하니까 감사일기 쓰고 하니까 학교 생활 만족도가 올라갔겠죠? 선생님과 학생 모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결과는 뭐였냐면요. 학생들의 성적이 올라요. 왜 그러는 걸까? 왜 성적이 오를까요? 우리가 아까 이성적인 행동들, 논리적인 행동들, 뭔가 의식적인 행동을 했을 때 이성이 강화됩니다. 다시 말해, 전두엽이 강화가 돼요. 전두엽이 힘이 세니까, 그러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드는 거죠. 수업 때 졸리다고 그냥 자는 게 이성적인 행동입니까? 아니요. 그건 감정과 본능을 따라가는 행동이죠. 잠 깨워가면서, 자, 공부하자. 그래서 뭐 꼬집던가, 아니면 뒤에 가서 서서 공부하던가, 이건 뭐예요? 이성적인 행동이죠. 시험 기간인데 유튜브, 넷플릭스 보면서 낄낄낄낄 하는 건 이성적인 행동입니까? 아니죠. 공부를 해야죠. 그럼 공부는 이성적인 행동이죠. 즉, 결론은 평상시에 훈련된 이성적인 습관, 감사 일기를 쓰거나 감사 호흡 훈련을 하거나 어쨌든 우리의 본능을 따르지 않고 이성에 따라가는 행동을 해야
전두엽이 힘을 얻는다. 그리고 전두엽이 활성화가 되면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평범한 삶의 현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결과와 빈도가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성과가 향상될 수 있다. 학생들이 성적이 올랐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름과 무기력, 일을 미루는 것, 이것이 변연계와 편도체에 따른 감정의 결과물이라면 이제 우리는 이성과 전두엽을 강화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 그 방법으로 감사일기, 호흡훈련 이런 걸 소개해드렸지만 그 안에 담긴 핵심이 뭐냐? 전두엽을 강화하는 핵심 훈련법은 바로 언어화입니다. 뭐라고요? 언어화. 여러분, 언어를 사용하는 건 정말 대표적인 전두엽과 이성이 관여하는 행동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뭔가를 말해야 되거나 뭔가를 쓰면은 최소한 생각이란 걸 하잖아요. 근데 그 이성적인 생각을 누가 관장해요? 전두엽이 관장한다는 거죠. 언어를 사용하면은 이성이 강화가 된다. 그러면은 이 언어와의 구체적인 스킬이 뭐냐? 구체적인 스킬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생중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꾸물거리고 미룰 때 그 상황을 그냥 라이브로 생중계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2시간째 이러고 있는 거냐? 도대체 왜 그래? 해야 할 일 많지 않아?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이렇게 그냥 떠오르는 생각과 그 상황에 대해서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성이 정신을 차리죠. 이 변연계 눌려있다가 야, 나 이러고 있으면 안 되네. 이렇게 정신 차리는 효과가 있죠. 두 번째는 바로 생각 써보기입니다. 아까 생중계는 그냥 말로 이렇게 하는 거였다면은 글로 나는 지금 2시간째 뭘 하고 있다. 왜 이러고 있을까?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이것이고 내가 우선순위는 이것인데 나는 그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써보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무기력과 게으름은 이성이 아닌 감정, 변연계와 편도체에 따른 결과이다. 지킬앤하이드에서 하이드로 변하는 물약을 계속 먹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킬 쪽에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돼요. 원작에서는 그 잘못 만들어진 약물을 먹어서 힘을 실어줄 방법이 없었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 그 방법이 뭐다? 바로 언어화이다. 여러분이 꾸물거리고 있을 때 그 상황을 말로 생중계해보고 글로 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성이 강화되면서 퍼뜩 정신이 들 겁니다. 게으름과 무기력을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 바로 정보 차단입니다. 뭐라고요? 정보 차단. 우리가 뭔가 게으르고 막 무기력해가지고 일을 차일피일 미룰 때 그때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일을 미루냐? 아니거든요. 잠잘 때도 있는데 잠자는 것도 어느 정도 이상 자면은 잠도 안 와. 허리도 아프고. 그러면은 뭐냐? 대부분은 일을 미루고 우리가 하는 행동은 스마트폰, 유튜브, 뭐 웹서핑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그 스마트폰이랑 우리의 무기력 게으름이 무슨 상관일까 싶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왜 그렇게 스마트폰을 쥐고 살고 있나, 왜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는지를 한번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이유는 바로 정보 수집 본능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인스타 브레인이란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변 환경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생존 확률이 높아진다의 결과로 자연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를 찾아 헤매게 하는 본능을 심어주었다. 예전을 생각해보면, 즉 막 원시시대 수렵 채집할 때 이럴 때 생각해보면은 정보를 많이 아는 건 생존에 굉장히 유리했습니다. 어디에 독초가 있고 어디에 적대 부족이 살고 맹수들은 주로 어떤 경로로 이동을 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르면 죽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정보를 많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 됐다는 겁니다. 왜? 생존이잖아요. 생존보다 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우선순위니까 우리 에너지를 거기다 다 쓰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뭐 주변에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생존이 위협받지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본능은 남아있어요. 왜? 그 수렵 채집으로 산 건 사실 수십만 년인데 우리 정보화 사회 100년도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능은 남아있어. 그 상황에서 스마트폰이란 걸 열기만 하면 정보가 끝도 없이 쏟아지네. 우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정보가 쏟아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뭐 쇼츠, 릴스, 웹툰 이런 거 막 그냥 계속 보잖아요. 우리는 이걸 재미로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다 뭐라고요? 정보라고요. 정보. 우리 뇌에 정보가 들어오는 겁니다. 마치 공부할 때 같은 거예요. 여러분 공부 길게 하면 어때요? 피곤해요. 웬만한 운동한 거 못지않게 피곤합니다. 왜?
우리 뇌가 에너지를 쓰니까 그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그런데 그냥 우리가 조금 더 오락성이 있다 뿐이지 이 스마트폰에서 쏟아지는 정보도 똑같다고요. 이거를 소화하고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 뇌가 힘을 써야 되고 피곤해진다고요. 여러분 하루 종일 넷플릭스, 웹툰, 유튜브 이런 거 보면서 낭비한 적 있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되게 피곤해요. 정신적으로 거의 막 패인 상태가 됩니다. 왜? 나는 그걸 쉬면서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뇌 입장에서 보면 일을 하고 있던 거니까. 자, 그럼 이게 게으름 무기력과 그럼 어떤 연관관계가 있냐?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우리가 붙잡고 있어요. 뇌가 하루 종일 일해요? 피곤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피곤하고 에너지가 딸리니까 다른 게 하기 싫은 거 아닐까요? 무기력해지고 게을러질 수밖에 없죠. 게임에서도 HP, MP가 남아있어야지 스킬도 쓰고 사냥도 하고 하는데 그게 다 떨어졌어요. 물약도 없어. 그럼 어떡해요? 뭐 할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니 무기력하게 다 미루게 되는 겁니다. 결국 과한 스마트폰 사용 그리고 정보 수집 본능에 의한 막 스마트폰 소비로 인해서 이게 뭐로 이어진다? 무기력과 게으름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이 뭐예요? 그게 바로 정보 차단입니다. 즉 스마트폰을 손에서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별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그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안 집어들어도요.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 때는 어떤 때를 말하냐. 첫 번째, 아침에 눈 뜨자마자. 두 번째, 화장실에 볼일 보러 갈 때. 세 번째, 지하철 버스로 이동할 때 등등. 이때요. 그냥 여러분 차라리 멍을 때리세요. 뇌에 정보가 들어오지 않는 텅 빈 여유 시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 어차피 우리는 정보가 주변에 깔려 있어요. 길 가다 전광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TV, 직장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뭐 할 것 없이 정보가 안 그래도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 정말 잠깐이라도 뇌에 텅 빈 여유 시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뇌가 휴식을 취하고 다시 힘을 냄으로써 무기력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정보 차단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냥 이게 정보 차단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스마트폰 안 볼게 라고 하고 주머니에 넣어요. 주머니에 넣어놓고 안 봐야지 합니다. 그러다가 알람이 울려요. 진동이 울립니다. 그러면은 안 봐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죠. 이것도 사실 우리의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왜? 스마트폰 존재 자체가 엄청 신경 쓰이는 거거든요. 인스타브레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어두고 있더라도 뇌는 무의식적으로 휴대전화와 같은 디지털 기기의 매력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기 위해 정신적 대역폭을 사용해야 한다. 그 결과 집중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주머니에 핸드폰이 있기만 해도 야 신경 쓰지 말자 야 꺼내지 말자 카톡 보지 말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집중력을 쓰는 거고 에너지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체력이 소모되니까 어때요? 다시 무기력과 게으름에 빠지기 딱 좋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정보 차단할 때는 스마트폰을 아예 그냥 던져놔야 돼요. 뭐 휴대폰 감옥 이런 거에 넣어놔도 되고요. 근데 휴대폰 감옥도 휴대폰 감옥에 넣어놓고 그 감옥을 책상 위에 놔두면 그것도 신경 쓰여요. 그냥 아예 눈에 안 보이게 치워놓는 게 베스트입니다. 내가 핸드폰을 꺼내려면 굉장히 번거로운 그런 장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 넣어놔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게으름과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아요. 보통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더 큰 게으름과 무기력을 유발하는 원인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죠. 스마트폰 속에 있는 내용도 다 정보입니다. 우리는 정보 수집 본능이 있어서 그 정보를 다 어떻게든 에너지를 써서 소비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에너지를 소모하고 무기력과 게으름에 빠지게 된다. 해결책은 뭐다? 치워버리고 차단하자. 미루는 습관을 극복하는 마지막 방법 바로 셀프 세뇌입니다. 뭐라고요? 셀프 세뇌. 여러분 운동선수가 런닝을 하루 뛰는 게 힘들까요? 조금 귀찮을 수 있는데 그냥 뛰고 오자 하고 나갈 거죠. 그렇게 무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평소에는 운동이랑 완전 담을 쌓고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병원에서 이대로 있으면 죽어요 라고 해서 러닝하려는 사람은 처음 뜰 때 어떨까요? 죽을 맛일 겁니다. 이게 신체적으로 근육이 있냐 없냐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큰 게 생각 문제입니다. 생각 문제라는 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운동선수한테 운동은 그냥 뭐 숨 쉬듯이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그런데 운동 안 하던 사람한테 운동은 진짜 어쩌다가 한번 하는 일이에요.
특별한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이 운동이란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드는 정신적인 피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운동선수는 왜 그러면 운동 당연히 하는 거지 뭐 라고 생각을 할까요? 자기가 운동선수니까. 직업이 운동선수잖아요. 근데 직업이 운동선수란 말은 바꿔 말하면 또 무슨 뜻이냐? 이 사람이 스스로를 운동하는 사람이라고 정체성을 정의해 놨다 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쉽게 할 수 있냐, 어렵게 할 수 있냐를 결정하는데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뭐라고요? 정체성.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일을 실행하기는 쉽다. 그래서 행동과 정체성이 완전히 조화를 이루면 더 이상 행동 변화를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스스로 그렇다고 믿고 있는 유형의 사람처럼 행동하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정체성이 뚜렷하면 그에 맞는 행동을 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야,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정체성을 인지하고 있으면 운동하러 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스스로 아, 나는 운동은 담 쌓았어, 난 운동 재능이 없어, 재미없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로 운동하러 가기가 힘들 거예요. 예전에 알쓸 신작 보니까 거기에 김상욱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저 공부 좋아해요. 그런 분한테 여쭤보면 어때요? 야, 공부 뭐 재밌잖아, 공부가 어려워? 그냥 그분은 그냥 밥 먹듯이 그냥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야, 나는 가방끈이 짧아, 나는 공부랑은 안 맞아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공부하라 그러면 어때요? 완전 고역이죠. 무기력과 게으름 극복의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게으른 사람, 무기력한 사람, 행동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무기력과 게으름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나는 성실한 사람, 실천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절대 일을 미루지 않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가끔 무기력해지더라도 금방 다시 일어나요. 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즉, 정체성이 행동 수정의 핵심이 된다는 건데, 야, 나는 이미 그런 정체성이 없어. 나는 이미 무기력한 사람이라고 이미 뇌에 깊게 새겨졌어. 그때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셀프 세뇌라는 겁니다. 셀프 세뇌가 뭐예요? 간단합니다. 나는 성실한 사람이다.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이 맨날 쓰는 거예요. 하루에 뭐 한 10번이든 100번이든 그냥 쓰는 겁니다. 아니면 거울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나는 실천하는 사람이고 나는 절대 일을 미루지 않는다라고 아침에 긍정확언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말을 말로 뱉거나 글로 쓰라는 거죠. 이걸 왜 하라는 걸까? 하고 무슨 뭐 종교의식 같은 소리 하고 있냐. 여러분, 그런데 언어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왜? 사람이 자주 보거나 자주 읽거나 자주 듣는 말은 우리의 무의식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말 많이 하죠.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서 부모님들이 어릴 때 야, 땡땡이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만약에 이런 말을 자주 해준다, 이런 사람들은요, 막상 지금 현실은 별론데 자존감이 높아요. 그리고 나중에 뭐 한다 해도 아, 그래, 나 할 수 있어, 이렇게 그 어릴 때 들었던 말이 힘이 됩니다. 왜? 무의식에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또 반대로 어때요? 어릴 때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냐, 야, 옆집 쟤 누구는 뭐 잘하던데 너는 왜 못해, 이런 말은 어때요? 성인이 되어서도 40, 50대가 되어서도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 말이 내 뇌에 박혔거든요. 이만큼 이 말의 힘이라는 게 엄청 강력한 겁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 무의식에 남아서 우리의 의사결정 기준이 돼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우리의 의사결정 기준과 무의식을 바꾸고 싶다면 말을 바꿔야 합니다. 말을 바꾸면 무의식이 바뀌고 무의식이 바뀌면 정체성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쓰고 말하면 뭐가 된다 그랬죠? 앞서 전두엽 강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일석이조죠. 정체성도 만들고 전두엽, 이성의 힘도 강화하고. 무기력과 게으름을 극복하는 마지막 방법은 이미 내가 무기력과 게으름에서 벗어난 사람의 정체성을 갖는 겁니다. 그 정체성을 갖는 방법이 뭐예요? 끊임없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써보고 말하면서 셀프 세뇌하는 겁니다. 오늘은 할 일을 맨날 5분, 10분, 20분 미루고 게으르고 무기력한 사람들을 위한 뇌과학적 해결책을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전두엽 강화. 미루고 무기력해지는 특성은 보통 변연계와 편도체가 관장하는 감정의 영역이다. 이 감정의 영역을 이겨내려면 우린 어떻게 해야 된다? 전두엽, 이성을 강화해야 된다. 그를 위해선 언어화, 나의 미루고 있는 게으름에 빠진 상황을 언어로 바꿔내야 된다. 두 번째,
정보 차단. 우리가 무기력에 빠졌을 때 스마트폰을 하는데 그 스마트폰에 계속 중독되는 이유가 뭐다? 우리는 정보 수집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뇌 에너지를 엄청나게 갉아먹어서 우리가 더 무기력해지고 더 게을러지게 만든다. 해답은 아예 스마트폰에서 벗어난 정보와 접촉할 포인트가 원천 봉쇄된 정보 차단이다. 세 번째, 셀프 세뇌. 정체성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기는 어렵지만 정체성에 맞는 행동을 하긴 쉽다. 나는 미루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고 실천하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세워야 한다. 어떻게? 셀프 세뇌를 통해서. 어떠신가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 좀 미룰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우린 다 알죠. 그 미루는 습관, 게으른 습관을 극복해야 잘 될 수가 있고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오늘 영상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미루는 습관을 극복하고 변화를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주변에 계속 일을 미루고 도무지 실천하지 않아서 답답한 친구가 있다, 혹은 가족이 있다. 이 영상을 링크로 공유해 주시면 그분들에게도 저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